안녕하세요, 박주국입니다. 토트넘은 최근 뉴캐슬과 2대2로 비겼습니다. 이 경기가 끝난 후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선수는 에릭 라멜라입니다. 이유는 후반 34분 완벽한 역습 상황에서 판단을 늦게 해 득점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. 오른쪽에 손흥민, 왼쪽에 케인이 있었는데 패스 타이밍이 너무 늦었고 케인에게 부정확한 패스가 갔습니다. 이후 케인은 가까스로 슈팅을 날렸지만 골대에 막혔습니다. 이 장면 직후 토트넘은 실점을 허용하며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. 경기가 끝난 후 많은 팬들은 라멜라의 선택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. 일부 팬들은 크게 분노하며 라멜라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. 그 중에서도 한 팬은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분노를 표현했습니다. 이 팬은 역습 상황 장면을 캡처한 후 라멜라를 태그하며 욕설과 함께 너와 함께하면 항상 같은 결과다 라는 SNS 글을 올렸습니다. 그러자 라멜라는 너는 존중을 보여야 돼. 근데 내가 뭘 기대하겠냐.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직접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그러자 이 팬은 아니, 너는 항상 공을 끌어. 너는 패스를 했어야 했고 그럼 손흥민이 골을 넣었어. 난 네가 맨유전에는 더 나아지길 바란다. 4위가 멀지 않았어 라고 전했습니다. 이 말을 들은 라멜라는 발끈하며 팬에게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. 라멜라는 소파에서 축구 보는 건 참 쉽지. 나는 너 같은 팬은 필요 없다. 어쨌든 고맙다 라고 말했습니다. 라멜라가 직접적으로 비판을 받아 약간 화가 난 것 같습니다. 그러자 이 팬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는 패스 좀 하고 더 잘해라. 그게 전부다. 넌 그걸로 돈을 벌잖아. 라모나 킥은 하면서 적당한 순간에 패스는 못하냐? 그래, 소파에서 축구 보는 건 참 쉬운 일이야. 그런데 최종 수비수 두 명이 있는 상태에서 네가 패스를 하는 것도 쉬워 라고 말했습니다. 이후 라멜라는 답장을 하진 않았습니다. 이 팬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그는 나에게 티켓을 사줘라. 그럼 내가 네 앞에서 이 말을 직접 해줄게. 너의 지능이 너의 단점이야. 넌 크랙이지만 머리가 너무 나쁘다. 로세소에게도 같은 말을 해줘라. 그리고 케인에게 우리를 또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줘라. 다음 경기 행운을 빌고 승점 3점에 집중해라. 그게 전부다 라고 메시지를 마쳤습니다. 경기 결과에 분노한 토트넘 팬이 선수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고 라멜라 역시 이를 참지 못하고 발끈했습니다.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. 이렇게 개인 SNS에서도 비난을 이어가는 건 사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그래도 라멜라의 경기력을 보면 또 답답하긴 합니다. 아무튼 토트넘이 다음 맨유전에선 좋은 경기력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